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like to tell story?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J.K. Rowling liked to do so.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뭔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니? 스토리 쓴, 아니, 이야기하는 것을? 이거는 그러면 넌 좋아하니 스토리를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어라. 그다음에 이거는 또 무슨 뜻이에요? J.K. 롤링이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오케이. 자, 여기에 왜 형광펜치 해놨을까요? 하다시 앞에. 투죠. 네. 오케이. 텔의 뜻은? 텔 말하는 것. 아, 말하다. 오케이. 말하다니까 하다시 맞죠? 그렇다면 투를 붙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는 것. 말하. 말해서? 뭔가 말해서? 이상한데? 말하는 것, 말해서 또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해. 위해.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다는 건 하다시를 하다시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표시라 했어요.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해, 말하기 위한, 말해서. 여기서는 이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말하는 너는 좋아하냐고 물었고 뒤에 to tell stories니까 tell stories는 이야기들을 말하단데 to를 붙여서 요거로 쓰는 게 왜냐하면 이야기 말하는 것,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냐고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이란 말은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좋아하냐 이 말이죠. 너 그거 좋아하냐 이 말이죠. 그거 뭐 이야기 말해주는 거 그거 좋아하냐. 그러면 to tell stories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입니까? 뭐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한 거예요.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그거 뭐 to tell stories 하는 거, to write stories 하는 거,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오케이, 되는 그렇다면 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때 그때 라는 뜻도 있고 또 잠시만요. 그런 다음. 그런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그렇다면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너는 뭐 좋아하냐, 뭐 좋아하냐, 그런 다음에, 자, 이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작가 되는 걸 꿈꿔보란 말이고, 그렇다면이란 말을 더 풀면, 내가 그냥 내가 이야기를 뭐. 과연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면 이란 말을 then으로 한 거죠. 만약 네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봐라 라는 이긴 말을 이렇게 줄여놨죠.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분명히 가르쳐줬을 텐데. 그렇지. If you like to tell and stories, 뭐래?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원래대로 하면 만약 네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였을 테니까 then은 원래대로 하면 뭐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에이, then은 원래는 뭐였다고요? if you like to write, 아, 뭐래, to tell and write stories, 붙여서 읽어줘야죠.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설명해놓죠.
있고요. 그 다음에 becoming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자, become의 뜻은 또 뭐예요? become 뭐뭐하다 뭐래? 됐다.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to를 붙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ing. 그러면 번호 몇 개? 두 개. 뭐하고 무슨 뜻하고 무슨 뜻? 되는 것, 되는 중인. 되는 것, 되는 중인. 되는 중인. 여기서는 되는 것이에요, 되는 중인이에요? 작가가 write 뒤에 있으니까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작가가 되는 중인이에요? 되는 것. 되는 것. 그러면 얘 뜻이 작가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을 꿈꿔봐라니까 dream of it. 됐습니까? 네. 네, 하다 씨에 왜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왜 이런 걸 붙이? 어, 근데 어, 이거면 이거랑 똑같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건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얘긴데 이 두 소는 뭐 되시고 왔대요? 두 소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뜻이 투까지 붙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뭔데?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이야기 쓰는 거랑 이야기 말하는 거. 그럼 to do so 대신에 뭐 써도 돼?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 그렇지.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됐습니까? J.K. Rowling은 tell stories 하는 것과 write stories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고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wrote, write에 did 들어가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다? 누가다? 그녀가? 썼다. 썼었다. 그녀가 썼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썼었니?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id she write? 그렇죠. What did she write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썼었니? 아니, 그녀는 무엇을 썼었니? 무엇을 썼었니? 그녀는 무엇을 썼었니? 뜻이죠. 그 다음에 when 하면은 뜻이 몇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When 두 가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뜻하고? 그때?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언제? 언제? 언제란 뜻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나중에 얘가 뭐뭐 할 때란 뜻. 자, when이 그러면은 이 뜻으로 될지 이 뜻이 될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뒤에. when 뒤에 뭐? She was young. She was young 무슨 뜻이야? She was young만의 뜻은? 아, young. 그녀가 어렸었다. 그렇죠, 어렸었다. 그러면 얘가 when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마침표. 오케이, 그렇죠.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 묻지 않는 말이니까 여기에 when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 she was young은 뭔 뜻이 됐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어렸을 때 she told. told 또 write하고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 wrote하고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 told 어떻게 만들어져요? told, tell에 did 들어가.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똑같은데 누가다 만드는 요 부분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 do, does, did 중에 did. 여기도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예. 여기도 누가다는 다자가 뭐 얘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때로 바뀌게 됐지만 누가다 요 부분만은 누가다네요. 요거 누가다 만드는 생각이 없죠? is or 가까요.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누가다. 누가 그녀가 어렸다. 하다시 was. 그런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was라는 거 단어 익힐 때 뭐라고 익혔다? was의 뜻 뭐라고 익혔어요? was.
is의 과거요. am 또는 is의 과거형. 과거형이라고 배웠죠. 네. am, is 하고 are 이 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그러면 이거 she was young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와.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n was she young? 오케이. When was she you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어렸었니? When의 뜻은 안 씁니까? When은 그러면 뒤에 얘가 물음표야? 마침표야? Was she young? 물음표. 그러면 when의 뜻은 둘 중에 뭐예요? 언제? When was she young의 뜻은? 언제 그녀가 어렸었니? 그녀는 언제 어렸었니? 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he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When?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all the time. Now she's a famous writer. Okay, 자 여기서 them은 자 and she wrote them down 뜻은 뭐예요 해석하면? and she wrote them down. 해석은? 그리고 그것들을 써서 적었다. 뭐래? 써두었다. 적어두었다. 그렇죠? 그것들을.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적어두었다. 이게 그것들 뭐 대신 왔어요? 그것들이요? 이 댐이 뭐 대신 왔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한번 길어봤자 이신데 이시 댐이 됩니까 갑자기 하나인데 갑자기 열어질 때요 여기에 보여요 네 왜 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즈예요 이야기 하나만 해준 거야 이야기 여러 가지 해준 거야 여러 개 이야기들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이야기해줬다 이야기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여자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써두었대요. 그것들을 뭘 써뒀단 얘기야? 스토리즈 이거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댐 왜? 이시 아니고 댐이죠 댐 네 근데 왜 데이가 아닐까?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면 데이였는데 왜 데이가 아니고 댐이에요? 데이는 문장의 주어고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얘는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가가 묻는 게 아니고 을을 목적격이 와야 돼 목적격 그게 뭐예요? 자 she도 있지만 가끔씩 her도 있지 않나요? 네 she가 주격이에요 얘는 둘 다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누가 다 만들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무슨 뜻,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도 있고 그녀의 또는 그녀를 그럼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 I like her 이렇게 해야 된다고 I like she 하면 안 된다고 그녀가 나를 좋아합니다는 She like She likes me. 이게 주격, 이게 목적격. 이게 주격, 얘가 목적격.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건 이런 거나 이런 거.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답. 내가 좋아한다. 누가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그녀를 좋아해. 그녀가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녀를 좋아하니까 그녀를에 맞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네. 이건 그녀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밑에 거?
그녀를 좋아하는 거야? 그녀가 좋아하는 거야? 그녀가 좋아하는 거야. 누가 다 만들 때 쓰니까 이번엔 she.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면 I지만 나를이니까 be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뭐야? Writer. Writer, 작가죠. 요즘 네. 작가가 종이 안 쓰고 컴퓨터로 쓰죠. 얘는 뭐 하고 있어? Dream of. Dream of. Dream of becoming a doctor네. 그게요. 그다음에 얘는 뭐야? Famous. Famous 하니까 사람들이 famous 뜻이 뭐길래? 유명한. 네. 그다음에 이건 뭐야? 영. 영이고 이 사람은. 어. 잠시만요. 아. 영이고 이 사람은 올드지. 올드. 그다음에 자 알맞은 답을 골라서 쭉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The best title. Best title is a dream of. 잠시만요. Being a writer. 이게 답이에요? 어, 이게 우리다. 그러면 요거 넣어서 해석한 뭐야? The best title is dream of being a writer. 한번 드세요. 그 제목. 가장 좋은 제목은 어? 작가가 되는 것 꿈꿔라. 꿈꿔라라는 제목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 그럼 얘는 Dream of Being a Harry Potter는 무슨 뜻이에요? 해리포터가 되는 것을 꿈꿔라. 해리포터 마법사 되는 건 꿈꾸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작가가 되는 거 누구와 같은 작가? J.K. 롤링 같은 작가가 되는 걸 꿈꿔봐라. 무조건 꿈꿔보랍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한다면 꿈꿔보래요? To write and to tell stories. 하는 걸 좋아한다. If you like 뭐였더라? If you like to tell.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비즈 심표. 잠시만요. 작가가 되는 걸 꿈꿔보세요. Dream of. Dream of be. Becoming a writer. 아,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What did J.K. Rowling do? 가 무슨 뜻이에요? What did J.K. Rowling do? 가 무슨 뜻이에요? 뭐래 J.K. Rowling이 무엇을 했었니? 그렇죠. J.K. Rowling 한번 길어봤자 she. She죠. What did she do? 그녀. J.K. Rowling 뭐 했냐? 그러면 A, B 중에서 답은? A.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She wrote Harry Potter. 아, 무슨 뜻이길래 답이에요? 그녀는 썼었다 해리 포터. 그럼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녀는 가르쳤다 해리 포터. 그녀가 뭐 마법사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가볼까요? 안 맞는 거 넣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J.K. Rowling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J.K. Rowling이 좋아했었다 말하는 것과 쓰는 이야기 쓰는 것을 이야기 말해주는 것과 여기 스토리즈가 생략됐어요.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 그러면 얘는 얘 넣으면 무슨 뜻이 됐어? 안 돼요? 답이 안 됩니까? To meet her sisters and friends는 무슨 뜻이에요? Meet가 뭐예요? Meet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까? Meeting 몰라? Meeting? 모임? 아 미트는 아, 그 만났다. 그녀 제 시스터와 프렌즈 만나는 것을 좋아했었다. 여자 형제와 친구들 만나기를 좋아했었다. 아니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읽어 볼까요? To be a writer. What do you need to do? Choose to. 아, choose to. Okay. 뭔 뜻이에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작가가 되기 위해서 What do you need to do? 의 뜻은 무엇을 너는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니? 하니 무엇을 아니? 해야만 하니? 너 뭐 해야만 되니? What do you need to do? 너는 무엇을 할 필요 있니? What do you need to do? Choose to의 뜻은? Choose. 고르다. 두 가지. 두 개를 고르래요. 그래서 뭐하고 뭘 고르면 돼요? A, B. A는 뭐길래? A는 이야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To tell what? Story. Okay, 또 B는 뭐 하는 거예요? To write stories. To write stories죠. 됐습니까? 네. Okay. 나머지는 저희 확인했고. Okay.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는 게 무차민이가 18통문장도 공부하시고요. 스피킹 제출하시고요. 아, 예. 그 다음에 학습 결과도 얘기해 주시고 예. 하기 합니다. 수고했어요. 선생님. 네.